옵스큐라, 라틴어로 어두운 방을 의미한다. 10세기경 아랍의 움막에서 작은 구멍을 통해 빛이 들어와 거꾸로 상이 맺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 원리를 이용해 만든 것이 옵스큐라. 15세기 이후 옵스큐라는 화가들의 그림 보조 도구로 이용된다. 서양에서 더 사실적인 그림이 예술로 인정받으며 옵스큐라는 화가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가 됐다. 이렇게 하고 산 건너편에 있는 집. 창밖에 상명대의 인왕산과 주변 집 그리고 운동장이 종이에 비쳤다. 이 종이를 따라 그리기만 하면 그림이 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옵스큐라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던 학자.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이자 과학자로 평가받는 다산 정약용이었다. 그는 대표 실학자로 수학, 천문학, 경제 등 다방면으로 학식이 뛰어났다. 그리고 학문을 기술에 접목해 거중기를 만들기도 했다. 정약용의 칠실관화설. 칠실관화설은 옵스큐라의 한자 이름이다. 맑고 좋은 날을 택하여 방의 창문을 모두 닫고 밖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모두 막아 실내를 칠흑과 같이 하되 오직 한 구멍만 남겨 애체 하나를 여기에 끼운다. 눈처럼 흰 종이판을 가져다가 애체와 몇 자 거리에 놓으면 모래톱과 산봉우리의 아름다움이 종이판 위에 떨어진다. 형 친구인 이기양이라고, 보감 이기양이라고 하는 그런 관료가 형 집에서 카메라 옵스쿠라 앞에서 초상화 초본을 그리는 모양을 묘지명에다가 이렇게 밝혀놨어요. 그래서 이기양이 태양볕에 햇볕 아래 앉아서 카메라 옵스쿠라로 초상화의 초본을 그리는데 마치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모습이 진흙으로 비친 조각 같았다. 이렇게 이제 평을 남기고 있어요. 이태호 교수는 정약용이 적었던 조선의 옵스큐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이것이 이태호 교수가 처음 발견한 이기양의 초상화 초본, 정약용의 증언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유언호의 초상, 이 그림에는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 하나는 이명기가 그렸다는 것과 또 하나는 유언호의 실제 몸을 2분의 1로 축소했다는 글이었다. 이태호 교수가 그림을 재었더니 84cm, 당시 유언호의 키는 168cm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의 중국은 옵스큐라에 축소경을 붙여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아마 중국을 통해 조선은 옵스큐라를 알게 되고 사용했을 것이다.